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하면서 또는 연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봤습니다. 악보가 여기 있다면 악보를 보고 뒤에 선생님 보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은 그게 아니고요. 악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몇 개 있는지 인지는 할 수 있어요. 지 선생님이 지휘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죠. 동작이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직인지 역인지 이쪽인지 올라가는지가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인지를 하고 그 타이밍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악보를 보면서 계속 감지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트레이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네, 아까 전처럼 처음 시작 부분은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가 언제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타이밍을 주시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언제 기다렸다가 나오는 타이밍 몇 시간 기다렸다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안티믹을 열심히 세다가 박자가 밖에 나올 수도 있지만 곡에 따라서는 일정하게 가는 박자가 아니라 우리 비발디 그때 했던 것처럼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뭐 그럼 나오는 타이밍이 나는 맞지만 옆사람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옆사람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어느 정도 몇 마디는 악보를 조금 외워서 지자생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 타이밍을 보고 딱 맞추는 거죠. 그 선의 박자를 감지하고 그래서 지휘를 보는 방법은 방금처럼 악보를 보면서 여기 뭐하고 계시는지 보고 이렇게 보고 감지하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다 같이 짠 나온다든지 기다렸다가 나온다든지 또는 본인한테 조금 어려운 박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개별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다가 조금 외워서 쳐다보고 거기 박자에 딱 맞춰보고 다시 또 보고 네, 이런 방법으로 지휘를 보는 거고요. 이어서 약간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요. 이제 오케스트라 처음에 리허설 즉 연습이죠. 처음에 하러 올 때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카페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잉 체크를 같이 올려드렸어요. 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저기 시립교양에 따른 프로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악장 선생님이 보통 대개 보잉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미리, 우리 연습하기 전에. 사실은 정말 프로 오케스트라는 정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이 곡은 한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 경험이 이미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 나온 곡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조금 바꿨으면 하는 게 있으면 미리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오세요. 다른 분들보다 좀 미뤄서 악보에 보면 미리 올려놓으세요. 맞는데 그러면 다른 단어도 조금 일찍 와야 돼요. 그래서 악장선생님 악보에 뭐가 올려져 있다. 뭔가 바뀐 게 있나 체크를 합니다. 가서 열어보면 그 역할 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는 각 파트의 수석분들, 세컨바이 수석. 비율을 하셔서 틀려서 베이스 근데 오셔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근데 가장 밀접적으로 관련있는 부분은 세컨 바이올린 선생님이고 그러면 비올라 정도까지는 같이 보고 해요. 근데 첼로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이올린하고 좀 다르게 이분적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다 보면서 비교하지는 않고 어느 순간 멜로디가 같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딱 봐도 악보에 티가 안 나요. 그럴 때 거기서는 어떻게 화를 쓰고 있는지 네. 그리고 같이 방향을 맞추고요. 자 와서 이제 그렇게 체크가 끝났으면 악보는 손가락 번호도 포함이 되겠네요. 특별한 손가락 번호가 필요하면 모두 같이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단원들 이미 같이 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수석분에게 같이 그 전달해서 체크를 끝나면 녹음하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리에 있으면 바로 그 뒷사람이 선생님 악보를 이렇게 보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거의 실시간으로 그러면은 선생님이 첫 페이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뒷사람은 조금 늦게 첫 페이지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보면 되어 있는 풀트라고 하죠. 풀트 이거
하나씩 맡게 되잖아요. 첫 번째 폴트가 선생님 계시는 거니까 첫 번째 폴트가 하고 있으면 두 번째 폴트가 이렇게 보고 하고 세 번째 폴트가 두 번째 폴트가 또 보고 하고 이런 식으로 분치 작전을 해서 전달해서 이게 되고요. 사람인지라 다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 옮긴 거 잘 안 보이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하면서 앞에 사람이 내가 했던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말했어요. 그 순간 조용히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연습하다 보면 아 이런 소리가 나네 해서 학교 선생님이 화를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없습니다. 무조건 겁니다. 첼로 베이스나 특히 악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바이올린 기울라는 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지만 이거는 미끄러진 데 잡혀야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올리는 활, 내리는 활이 서로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곡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한 90% 이상은 악장 선생님 의견을 따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객석에서 보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 방향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순간적으로 앞선 선생님이 하나 딱 체크하면 탁 소리가 나요. 연필 드는 소리가 탁 소리 나고 다 체크를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제 또 이제 연습 시작하기 전에 이제 튜닝을 하잖아요. 네, 저희 단원은 이제 플루 선생님, 플라 선생님이 계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오보의 악기, 오보의 선생님의 튜닝을 맞춘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전자기가 발달해서 튜나기도 있고 뭐도 있고 내 악기도 구조가 많이 발달이 되고 재질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음정이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관악기가 음정이 조금 불안한 편인데 옛날 정말 이 악기가 발전한 늘레성 시대라고 하는 요즘 이런 때는 오보에라는 악기가 가장 음정이 불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보에가 부르던 음정을 맞춰서 연주하다가 불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불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튜닝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튜닝하는 순서는 관악기들끼리 먼저 합니다. 오보의 선생님 불어주시면 목관악기, 목관악기, 플류, 오보의, 클라리넷, 과순 이런 악기들이 먼저 튜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금관악기, 또라 그러면 금관악기 하고 그리고 나서 현악기를 하는데 현악기는 이제 조금 더 오케스트라마다 조금 뭐라 그럴까 전통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바이올린을 먼저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정확하게를 먼저 합니다. 아무래도 베이스 라인이기 때문에 근음이라고 해요. 맨 저음을 맞춰야 그 위에 있는들이 분동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첼로나 베이스를 먼저 맞추고 그런 다음 비올라, 바이올린 다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튕기고 나서 연주를 하다가 또 연습을 하다가 또 쉬고 나서 중간에 뭐 온도 차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체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질환에 따라서 자, 이번에는 관악기 다 같이 또 관악기 다 같이 이렇게 하고 하고요. 뭐 별 변동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체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 다 같이 알아서 맞추세요. 그래서 라마 불어주고 오보에가 알아서 잘 체크하고 이렇게 튜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습 튜닝에 대해서 그렇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현악기 바이올린 위치가 여기 비올라 첼로가 여기 있잖아요. 곡에 따라서는 첼로와 비올라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세컨 바이올린을 여기다 갖다 놓고 따라 다르고 다르다는 뜻은 작곡가가 명시해 놓은 경우도 있고요. 지휘자 선생님과 작곡 선생님이 의논하에 홀에 따라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오페라 아시죠? 음악가들 노래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긴 해요. 가보면 오케스트라가 안 보여요. 어디서? 그렇죠. 아래에 맞죠. 거기 무대가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에서 만들어 계시면 이 정도가 끝이에요, 폭이. 그런 거, 저 정도가 끝이고, 옆으로 굉장히 길어요. 바이올린 이렇게 뭉툼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원수가 작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복지로 깎여서 그런 소리 좀 내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건 바이올린이 여기입니다.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고요. 네, 자리 그리고 목관 악기, 구간 악기, 타 악기에 가는데, 현 악기 같은 경우에는 풀트라고 그러죠. 1풀트, 2풀트, 3풀트 자리가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프로 오케스트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종의 저기 공무원 설명하시면 돼요. 1호봉, 2호봉, 3호봉 하듯이 뒤에 또는 또 뭐 공무원이 공무원한 것처럼 실기시험을 봐서 오디션을 봐서 동수를 매겨서 어쩔 수 없이 동수를 매겨서 동수 차이에서 앞장 선생님, 수석, 그 다음에 세컨 수석, 그 다음에 부수석,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걸 미리, 대학교, 음악대학교나, 또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미리 제 아이들한테 오케스트라를 수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정나라입니다. 걔네들. 네! 오케스트라 딱 보면 아, 쟤는 1등, 쟤는 3등 계산이 바로 됩니다. 프로 오케스트라였는데? 거의 지금. 근데 그것도 무조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얘가 1등은 건드릴 수 없지만 현재 보조해 주는 친구들 네, 또는 뒤에 있는 친구들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솔로를 너무 잘하는데 어떤 친구는 이게 아니라 캐치, 센스, 음정과 동정 이런 게 또 뛰어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또 그때 따라서 이렇게요. 악장과 지휘자의 재량으로 인해서 바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그렇게 속박해요. 네, 그러지 않죠. 여기는 어떻게 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을 생각하시면 아, 내가 잘하는 사람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았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앉았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배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재미있거든요. 공연대를 기준으로 원래 아까 전에 연필 드는 소리 느낀다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사이드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앉는 분들은 아웃사이드, 이쪽을 인사이드, 이쪽은 왼쪽이 아웃사이드, 오른쪽이 인사이드. 비올라까지는 퍼스트 세컨은 오른쪽이 아웃, 왼쪽이 인, 비올라 첼로 베이스는 왼쪽이 아웃, 오른쪽이 인.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더 체크합니다. 원활하게 리허설 진행을 위해서 네네. 그렇게 하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시험 실필원상 이런 데 가서 사실 개선을 저것도 보면 그렇게 매성 환대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서로 해주고 왼쪽 페이지 이분이 하면 제가 오른쪽 페이지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페이지 넘기는 것도 왼쪽 분이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주를 하다가 화음이 나오잖아요. 화음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아웃사이드들이 위에 조금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제 인사이드가 아래쪽을 담당하도록 나뉘게 되는데 이때 아무래도 위에는 멜로디가 있잖아요. 잘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주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동수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위에 소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연주를 만들고 안쪽 사람이 한 마디 또는 내지 두 마디를 남겨놓고 넘겨줍니다. 대충 페이지턴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실제 연주할 때도 객석에서 보면 그 모양새가 좋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오케스트라는 보여지는 음악이기 때문에 듣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사이드 있는 분들이 그런 게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라 그렇지 않죠. 다 개개인 연구를 보더라고요. 프로 오케들도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연주하는데 고생했습니다.
어떤 악보든 한 두세 장이 너무 이렇게 쉬는 마디가 없어서 바이올린은 특히나 넘기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고를 때 작전을 딱 오른쪽 분은 언제 그때는 아웃사이드 이런 거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오른쪽 분이 뭐 여기 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리 넘기고 왼쪽 분이 하고 있을 때 미리 넘기고 이렇게 애들 있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에티켓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조금 존중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여기서 너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사실 제가 뭐 걱정 안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 이 악단을 지휘한다. 그래서 지휘잖아요. 지휘를 하기 때문에 지휘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냐면 음악적으로 하다 보면은 플레이어랑 지휘자랑 아이디어가 다른 경우가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랑 대체로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나오는 타이밍은 얼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밸런스를 맞출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주자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아요. 연주자는 자기가 그렇게 연주를 해요. 근데 지휘자가 사인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지휘자한테 당연히 맞춰주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지휘자는 전체적인 밸런스와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악기는 그 부분만 잠깐 나오잖아요. 자기가 잘한다고 이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해버리면 이게 흐름이 다 무너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휘자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바로 오케이 해서 바로 따라주는 게 하나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악장에 대한 겁니다. 악장과 수석. 악장과 수석 선생님이 뭔가 실천이 있으면 그것도 아무 그냥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따라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 큰 예로 이게 간단한 건데요. 뭔가 이제 우리는 복장 같은 거를 저기 분위기에서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일이 있을 때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충무라는 직함을 맡으신 분이 와서 또는 단장이 맡으신 분이 와서 하지만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냥 뭐 그건 별거 아니니까 뭐 제가 이런 건 이거 다 끄집어서 말씀드리면 너무 많고 네 일단은 큰 에티켓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혹시 또 뭐 궁금한 시간이 이미 다 많이 먹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은 제가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궁금했던 점 그동안 없었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평소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악보 궁금할 때만 오지 마시고요. 네,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네, 여쭤봐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